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오랜만에 좋은 책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국내 저자분들이 이렇게 책을 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까득이나 어려운 보안책인데, 그걸 또 영어로 보려면은 힘들고, 또 번역책도 또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더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저자분들이 자기 노하우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내시면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죠. 요번에 소개할 책은 X14 DBG, 디버거를 활용한 리버싱과 시스템 해킹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리버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취약점 분석을 할 때나, 아니면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나, 그리고 뭔가 어셈블리 언어로 디버거를 하면은 또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파트인 것이고요. 뭐 해킹이나 뭐 침해 사고 분석이나 어디서나 또 필요한 우리가 리버싱이죠. 요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추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올리드위저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저도 교육을 할 때도 아직은 좀 익숙한 올리드위저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올리드위저를 활용하다 보면은 이제 X14 환경에 저희들이 디버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지원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문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사용하다가 좀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X14 DBG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조금씩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이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요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보더라도 이제 명확하게 X14 DBG 활용법들이 좀 나오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X14 DBG를 여러분들이 입문자들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 매뉴얼 역할들을 또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문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메뉴나 어셈블리 단계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지 어떤 챌린지 문제들을 그냥 풀어가는 과정들이 아니고요. 이 메뉴들을 어떤 것을 이제 클릭을 해야만이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셈블리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소스코드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민수 저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도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책을 이제 교재 입장에서 교재로 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렇게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요 책을 더 한번 좀 살펴보고 난 뒤에 저도 이제 리버싱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에서요. 그래서 요걸로 아마 좀 교재를 다시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도 요 X14 DBG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국내에 있는 책들을 좀 보면은 이제 크레미 같은 경우나 일부 이제 악성 코드 관점에서 리버싱을 많이 좀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요책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 시스템 공격 기법이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거의 보호 기법들, 그 다음에 힙 메모리 영역 관리하는 그런 UFA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셈블리 언어들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공학 분석이죠. 리버싱 분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요. 좀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좀 설명했던 것이 요 책의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14 DBG 같은 경우에는 요쪽,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쪽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까지도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4월 1일이면, 2일이면은 현재 그저께죠. 예, 2일 전에 또 마지막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리드비저보다는 요거 디비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대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올리드비저에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저도 좀 그렇고요. 한번 계속 저도 바꿔보려고 하고요. 설치를 하시면은 S32, 32비트하고 64비트 모두 다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아이콘들이 설치가 되고요. UI를 보시면은 올리드비저보다 훨씬 더 깔끔합니다. 올리드비저는 이런 식으로 화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일부 스타일들을 좀 바꿔야 하고 이제 환경을 설정을 해야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현재 한글로도 너무나 잘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요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참여도가 높다 보니까
플러그인 관련된 것들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비거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아마 훨씬 더 분석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리버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책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저도 현재 이렇게 빠르게 1회 정도 이렇게 읽었고요. 정독을 했고, 이제 하나씩 좀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해 줄수 있는 것들, 정보들을 좀 공유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